아침에 연기 욕심 있나 본데. 지금 내가 지금 실연의 아픔을 겪고 있잖아. 무슨 실연? 예? 이제 여름과 이별을 하고 가을의 남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냄새 너무 좋아. 이게 바로 낙엽 아니겠어요? 낙엽을 알아요? 이 뭔 개소리야! 그거 왜 맡아 오는 거야? 예? 향수 좀 사줘. 향수가 없잖아. 잘 씻고 다니면 되잖아. 향수가 없으니까 맨날 패브리즈만 뿌리고 다니잖아 내가. 그리고 이 차랑 나랑 지금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거 옛날에 우리가 갖고 왔던 희생차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야. 오늘은 정말 아예 새로운 차를 갖고 왔고 오늘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또 출연자가 등장을 합니다. 초 섹시. 섹시는 뺄까? 섹시는 뺄까? 섹시는 뺄까? 안녕하십니까, 제폴입니다. 제가 이 아이오닉 6를 우리 함께 깠잖아. 나만 깐 거 아니잖아. 송피디 같이 깠잖아. 아, 나 안 깐 거 같은데. 뭐라고요? 안 이쁜데 그나마 고르려면 블랙을 골라라. 그리고 오늘 정말 실제로 다시 한번 봐도 막 미친 듯이 이쁘다 막 이러진 않아요. 아, 오늘따라 이 H마크가 어마어마하게 보이네. 이 차보다도 이 미녀가 좀 더 잘 보일 거야. 이분 떨고 있는 거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떨고 있는 거 아니야? 절대 자기 미녀라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섹시 미녀 만나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진짜 아니 얼굴 크기가 낙엽으로 안 가려져. 낙엽으로 가려지질 않아요. 가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엄청난 초미녀인데 낙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일로 나오세요. 아 네. 아 네. 누구신지 알려주셔야 되죠. 아 근데 너무 아까 초미녀 섹시라고 해가지고 못 내겠어요. 아 그거 편집해달라고 할게요. 초미녀 섹시는 빼달라고 할게요.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이 아이오닉6의 차죠. 네. 또 차도녀님을 모시고 나왔는데 예전에 우리가 5시리즈 엄청 깠잖아요. 아 그니까요. 아 근데 네. 또 이것도 제가 영상을 봤어요. 재벌님 네. 영상을 봤는데 아이오닉6가 아니라 플라스틱6다. 아 플라스틱6다. 플라스틱을 막 이렇게 긁으면서 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 이 플라스틱이 너무 많더라고. 그러면은 네. 일단 이 아이오닉6를 고른 이유가 뭐예요? 아 일단 제가 그때 5시리즈를 네. 타고 남편이랑 같이 이제 촬영을 다녔는데 남편이 네. 일이 바빠지면서 따로 다니게 돼서 세컨카를 구입을 했어요. 아, 근데 이제 급하게 네. 딱히 살 차가 없다 보니까 중고 골프를 샀는데 너무 승차감이 안 좋아서 차를 하나 신차로 바꿔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신차로 전기차가 나온 거예요. 전기차에 한번 도전해보자 해가지고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아 원래부터 외모를 안 보는 스타일이세요? 안 보는데요? 저 안 보는 것 같은데? 아니, 만나다 보니까 정든 스타일? 제 생각에는 네. 살짝 모성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내 애마기 때문에 외모든 뭐든 다 상관없어. 그냥 사랑해. 아가페적인 사람. 아니에요. 모든 걸 퍼주는 사람. 아 이게 실내도 되게 널찍널찍하고 또 시트 예쁜 걸로 했거든요. 아, 감사하게. 일단 구경 먼저 좀 해보고 네. 얘기 좀 나눠볼게요. 아 제가 일단은 예전에 이거 리뷰는 다 했었으니까 네. 뭐 이제 뭐 자세한 리뷰는 이렇게 하지 않고 솔직히 어디가 이뻐서 산 거예요? 좀 얘기 좀 봐요. 아 그냥 이제 전체적인 느낌이 귀엽다. 그냥 네. 이런 느낌이고 저는 눈도 커서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재벌님 리뷰 보니까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깜빡깜빡 거려서 좀 별로다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리고 애초에 제가 이런 부릅뜬 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눈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야, 이 마크가 검은색이니까 너무 잘 띄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이거 네.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 차가 현대차인데 굳이 가리고 다니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렇죠. 네. 뒷모습보단 그래도 좀 더 나아요. 나 도로에서 뒷모습 보고 솔직히 좀 왜? 앞에는 좀 이렇게 생기다가 뒤통수 절벽으로 태어나 막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뒤에만 안 만지고 나왔어. 아니 근데 막 그런 느낌. 뒤는 그래요? 인정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아 뒤는 인정이라고요? 네. 나는 이 결혼 허락할 수 없네. 근데 이거 진짜로 내 자식이 되어 보니까 네. 포르쉐 닮은 것 같아요? 아 솔직히 앞은 아니고 전 네. 뒤가 포르쉐 닮았다고요? 근데 이거 이런 얘기하면 욕 먹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닮았다는 게 아니라. 네. 많은 분들이 댓글로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알잖아 내 자식은 최고 잘생기고 이쁜 거. 저는 진짜 요 등에서 요게 그 시퀀셜 타입이죠. 드르륵 드르륵 하는 거 네. 그렇게라도 나왔으면 진짜 이뻤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근데 요 고민신 분들을 위해서 네. 요 차는 뭐 어떤 등급에 어떤 방법으로 산 거예요? 아 이거는 제일 네. 높은 트림이고 네. 일단 지금 휠을 보면 아시겠지만 20인치 휠 넣었고요. 아 그리고, 20인치로? 네 그리고 디지털 사이드미러도 넣었고 옵션을 거의 다 넣었어요. 근데 이제 안에 빌트인 캠 네. 있잖아요. 네. 그거랑 사륜만 뺀 옵션으로 이제 선택을 했어요. 아 사륜은 했습니다. 빼고? 네네. 아 그럼 얼마 주고 사셨어요? 이게 시등록세 포함해서 5,500. 5,500? 네, 그 정도. 제가 보조금은 1,200만 원 받았고요. 그거 야. 빼고 나서 5,500. 보조금 1,200이 나오는구나. 네. 이게 야. 100% 나오니까 또 저희 지역에서 그렇게 좋다. 이렇게 할부 썼겠죠? 리스 쓰고. 아, 이번에는 현금 완납으로 아. 네, 현금으로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버로서 일시. 자세가 안 돼. 아니, 유튜버가
어? 뭐, 아예 뭐, 60개월도 아니고, 이거 현금 만남으로 샀다고요? 네. 아니, 이게, 왜냐면, 너무 이게 매달 얼마 나가고, 이제 또 돈 나갈 거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한 번에 내버리고, 네. 그냥 생각을 하지 말자. 이 아이오닉 6 네. 사시고, 네. 크게 화제가 안 됐죠? 그니까. 일시불로 사서 그래요. 사람들이 관심이 있겠냐고. 아, 그니까. 아니, 내가 사랑하는 유튜버가 60개월로 사줘서 나와 같은 처지가 되어서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이자에 힘들어하고, 같이 빈 통장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래야 공감도 되고. 제가 이거를 그렇게 사서 카푸어 컨텐츠로 잭벌TV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치, 저도 처음에 일시불로 샀다 그랬을 때. 네. 어? 블랙핑크 멤버를 인스타로 보는 느낌? 나랑 그냥 너무 안드로메다로 떨어진 분이네? 아유, 지금 또 5시리즈 할부를 내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제가 내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제 일단 일시불로 이걸 샀고요? 네네. 이야, 재미없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네, 지금 30이요. 보험이 얼마나 나와요? 지금 이거 자차 포함해서 65만 원. 한 번 완충하니까 몇 킬로 가던가요? 그래도 520에서 530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520에서 530? 네네. 집에 있는 BMW가 520i인가요? 530i? 520i M 스포츠 패키지. 그래서 520 정도. 이게 바로 애들이. 하늘을 나르는 애들이. 휠 고민이신 분들 있잖아요. 20인치 무조건 해야겠네요. 18인치랑 아예 차원이 다르네. 이게 여러분 주행 가는 거리를 좀 줄인다 해도 요 휠 달아도 520km 넘게 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20인치 휠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옵션가로 얼마죠? 200 정도인가? 아, 200이요? 아, 자세히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아, 그 제가 200이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차도녀님이 200이라고 했어요. 댓글 달아주세요. 확인해 볼게요. 아, 근데 디지털 사이드 미러 네. 어때요? 실제 타보니까? 실제로 처음에 일주일 정도 불편했는데 네. 이제는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더 아, 그래요? 화면도 선명하고 비 오는 날 특히 좋고 주차장에서도 괜찮고 근데 좀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었어요. 뭐야? 제가 오늘 여기 나온다고 급하게 세차를 해야 돼서 자동 세차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안 받아주더라고요. 혹시 망가질까봐 그런 거예요? 네, 거기서도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망가지면 책임을 못 진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리기사분들도 받아주나요? 안 받아줄 때도 있나요? 대리기사님은 받아주시더라고요. 저도 좀 맡기면서 걱정은 했는데 운전 잘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 옛날 포르쉐 있잖아요. 네. 자연을 끼때 공랭식 알죠? 공랭식. 완전히 그 올드카. 올드카 포르쉐 뒷모습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근데 어쨌든 이게 리어 네. 스포일러도 이렇게 막 나와 있고 하니까 네. 멋있는 것 같아요. 아, 멋있어. 역시 내 자식이니까. 뒷모습은 앞모습이 좀 이렇게 좀 너무 무난무난하게 생겨서 뒷모습은 과격하게 힘을 주기는 했는데 네. 솔직히 디자인이 막 이뻐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안 좋은 게 이게 때가 너무 많이 타더라고요. 안에가 막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때문에 이런 데가 진짜 많이 더럽네요. 네, 세차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런 데. 너무 더러워요. 아, 평상시도 항상 이렇게 더러워요? 네. 아, 자동차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아, 네네. 저번에도 이빨만 닦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그래도 좀 씻자. 좀 씻고 하자. 아, 너무. 이게 유튜버로서는 좀 씻어야 된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빨만 닦고 나온 건 안 된다. 네, 이랬어요. 좋겠네요. 면도는 안 해도 돼서. 제가 짐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 나름 정리를 잘 하지 않았나요? 네, 신발장도 이렇게 구비해놓고. 아, 신발을 항상 여러 개 넣어놓고 다니는구나. 네네. 이거 촬영 장비예요? 네, 촬영 때 이제 갈아 신어야 되니까. 핸드폰 거치대 이렇게 해놨고. 아, 이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물건은 많이 실려요? 생각보다 막 넓지는 않은데? 네, 딱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캠핑도 한번 이제 즐겨보려고 의자도 했는데 네. 이 외에 짐을 넣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나쁘지는 않네요. 혼자 타고 다니기에는. 네네. 패밀리 카로 쓰기엔 좀 좁은 것 같아요. 네, 유모차 같은 건 안 실릴 것 같은데. 진짜로 저를 한번 설득해 주세요. 어디가 좀 괜찮은 건지 차주로서. 일단은 이 리어 스포일러도 너무 예쁜 것 같고 이렇게 약간 각져서 들어가 물론 이게 때가 많이 타긴 하지만 네. 예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웰컴 라이트 있잖아요. 네. 그게 진짜 화려하게 들어갔더라고요. 아, 웰컴 라이트가? 네, 주차장에서 할 때 네. 여기에도 저는 불빛이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막 불빛이 들어가고 네네. 네, 생각보다 라이트가 화려하다. 아, 그리고 저 진짜 이쁜데 하나 알아냈어요. 네. 앉아보세요. 우와, 요 가리개가 진짜 이쁘네. 우와, 대박. 여기 이쁘네. 자, 이제 플라스틱 힉스의 문을 열어볼게요. 아, 근데 제가 네. 저번 테슬라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요 전기차는 이런 화이트 실내가 너무 잘 어울린다. 그쵸. 근데 여전히 진짜 문 쪽에는 어떤 버튼도 없네요. 저쪽 가운데 창문 열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줄게요.
페라리랑 똑같네. 아. 페라리도 저기에 있거든요. 그러네요. 다. 네. 근데 페라리는 저기가 플라스틱이 아니고. 누가 이제 열어달라고 하면 숙이고 그렇죠. 들어가서 열어줘야 되고. 아, 그러네. 네. 보통 문만 열고 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안쪽까지 들어가서 눌러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주차를 했는데 창문을 안 닫았어. 네. 그러면 원래 이렇게 띵 하고 하면 되는데 네. 이걸 굳이. 맞아요. 이렇게 딱. 맞아, 맞아. 그리고 이쪽 누가 문 열어줘 했을 때도 거기 들어가서 열어줘야 되고. 근데 섹시한데요? 어떤 어디가 좀 괜찮아요? 일단 이 스티어링 휠도 좀 귀여운 것 같지 않나요? 뒷컷을 이렇게 되어 있고 현대 로고 없잖아요. 아,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로고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 모스부호. 네, 모스부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 이 수납 공간이 제가 네. 지금 옷을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네. 가방도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짜자잔. 아니 뭐 식판이에요? 아, 식판. 아니 식판이에요? 약간 식판 같은 느낌인데 네. 여기다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충전할 때 차에서 좀 쉴 때 네. 뭐 음료수도 먹고 과자 같은 거 샌드위치 같은 거 먹으면서 충전하는 시간을 즐겨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칭찬을 하자면은 실내 공간은 진짜 넓다. 응? 다리 놓을 때도 편안하고 네. 그리고 저 지금 뒷자리에 앉아서 하고 있잖아요. 네. 가운데 좌석도 너무 편해요. 진짜 공간이 남아. 네. 아, 그래 진짜 이거 2열이 넓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운데로 이렇게 앉아있는데 성인도 가운데 자리를 편하게 앉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다리 공간은 좋다. 그렇죠. 앉은 키가 워낙 작은데도 이렇게 벨트가 필요가 없네. 딱 껴버리네. 맞춤형이네요. 네. 요거는 괜찮네요. 공간면은 솔직히 칭찬을 하고요. 옷 시리즈나 애나 뭐 도시락은 네. 그쵸. 딱히 뭐 설명할 게 없다. 맞아요. 네. 요 시트를 선택하신 분들은 네. 여기다 커피 같은 거 올려놓고 조금이라도 쏟으면은, 요게 좀 불안하긴 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저 디지털 사이드 미러에 네. 영상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저 뭐 무슨 여자분이 나오는데? 채널 바꿔. 채널 바꿔. 비 오거나 어두울 때 잘 보이겠어요. 네, 주차장에서 썬팅 어둡게 해도 구애를 네. 받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진짜 외관에 비해서는 실내가 훨씬 낫네. 저 가운데 플라스틱 부분만 빼면은. 할부, 리스, 렌트. 신차 살 때 최고의 금융 상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넘버원 신차 다이렉트 금융 플랫폼, 카동. 유후! 일단 아이오닉 6 뒷좌석을 제가 또 앉아봤는데 괜찮지 않나요? 괜찮아요. 지금 뭐 세뇌시키는 거예요? 네. 공간은 진짜 넓거든요. 제 다리 쪽이 진짜 너무 많이 남아. 이렇게 누워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의자가 짧고 몸을 좀 밀어내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이 공간은 넓은데 오히려 애들이 타거나 그래야 좀 편할 것 같아요. 저처럼 키가 크신 분이 타면은 시트가 편하진 않네. 아, 그리고 어디 놀러 갈 때 이게 네. 유리비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걸 타고 나가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아, 혹시 그럼 이거 한 달 정도 몰았나요? 네. 아, 얼마나 나왔어요? 지금 1696km 지금 총 주행했거든요. 네, 지금 한 5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1600km에 5만 원? 네. 대박이죠. 완속으로 하면 몇천 원밖에 안 나와요. 아, 완속으로 그냥 네네네. 이렇게 충전해놓고 집에서 자고 일어나면요? 네네네. 아, 그런 거는 진짜 너무 부럽네요. 전기차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충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근데 주말에 이제 나가서 거기서 충전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주말에 충전이 안 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럼 그러면 좀 많이 불편하겠다. 그럴 때는 네.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에서 충전 난이 있습니다. 네, 충전 다 했으면 빨리 빼라고 그렇게 이제 서로 말을 해주기도 하고 충전 그런 게 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일단 보조금 1200만 원이 너무 진짜 메리트인 것 같아요. 맞아, 저도 다행히 이제 빨리 받아서 1200만 원을 받았는데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막 또 줄어들까 봐 막 걱정되기도 하고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그리고 이걸 이제 일시불로 또 뽑았을 정도면은 언제 돈 모았어요, 그렇게? 아니, 제 전재산이에요, 진짜. 아, 전재산은 또 보세요? 그때 저한테 막 몇 억 있다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제가 할부를 또 지금 5시리즈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산 거지. 잔고는 현재 한 5억 정도 나왔나요? 없어요. 5억은, 없어요. 5억은 아직 안 돼요? 네네. 그때 저한테 막 자랑하실 때. 네, 그때랑 얘기가 좀 다르네. 전혀 아닙니다. 그때 많이 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재산 공개하고 나서?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가속력 어느 정도인지 한번 느껴볼게요. 아, 그럴까요? 자, 뒤통수 한번 튀기나요? 뒤통수 튀기나요? 아, 뒤통수는 안 튀기네. 아, 그 약간 멈춰있다가 또 가는 거랑 네, 다른 느낌 있나요? 한번 튀겨주세요. 그러면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안 되네. 어떡해.
그러면은 진짜 이제 이 차를 좀 몰아보니까 네. 진짜 이거는 너무 별로다. 승차감이 오히려 방지턱 넘을 때는 괜찮은데 네. 자잘한 크랙을 넘을 때 되게 두두두두 막 이렇게 진동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단점이요? 네. 없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뻥을 치는 아까 엄청 많다 그래놓고 아,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구매 예정자들을 위해서 딱 이 차는 어떤 차다? 이 차 진짜 좋아요. 혼자 타고 다니기에 너무 좋고 네. 그리고 디자인 제가 볼 땐 예쁜데 분명 이거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댓글에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만족스러우면 사면 된다. 하차감은 어때요? 하차가 좋아요. 하차감이라 하기 웃기지만 어쨌든 뭐 아직까지 희소성도 있고 모르겠다. 또 택시로 있어가지고 저 어떡해요. 오늘은 말이 나왔네? 저번에 고양이가 나오더니 말이 왜 있어? 우리 전기차 찍을 때마다 항상 동물이 한 마리씩 등장하네. 진짜 크다. 경찰 기마대. 오늘 이제 차도련님의 또 아이오닉6를 또 타봤는데 네. 이거를 좀 사고 싶은 분들이 마음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녕하십니까 잿벌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인사 없어요? 네. 그러면은 요거 한번 해요. 어떤 거야?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차도련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제가 같이 해볼게요. 자, 마지막 인사로. 네. 같이 해요. 알았어, 알았어. 네. 안녕히 계세요. 차도련입니다. 왜? 아직도 출연 걱정 중이야? 너무 고민하지 마. 언제까지 출연 고민만 할래? 고민만 하다 시간 다 보낼 거야? 다양한 출연자들과 함께하는 재벌TV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출연을 하라고. 야, 너도 재벌TV 출연할 수 있어. 많이 지원해달라고.